지금 노는 거 보셨잖아요. 네. 지금 이런 게 논다고 말하는 네. 거예요. 참 잘 노세요. 예. 근데 논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음을 가지고 지금 놀고 있잖아요. 제가, 그죠? 음을 네. 갖고. 그런 건데, 그런 거가 우리가 음 하나를 가지고 식임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성이라든가 추성이라든가 태성이라든가. 생각나요? 새하새하 하면서 생각나시나요? 예. 그걸 한번 좀 불러보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식임새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한번 생각을 하면서 불러보면, 예. 새야 새야 이거 할 때 몸도 좀 같이 하시면 하나 둘 셋 새야 새야 파랑 새야 흔들면서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느낌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까먹었어. 그쵸? 또, 잘 불러봐야 되겠다. 마무리인데.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쵸? 녹두흐바. 이거 어디 갔어요, 다? 앉지 마라. 떠는 것도 없어졌어.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 뭐, 내가 성이 안 차서. 다시 한번 시작. 새야, 새야. 파랑 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자, 우리 지금 느리니까 거기다가 이 속도가 느리니까 거기다가 울고 간다 얼쑤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얼쑤가 나오려면 좀 속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얼쑤 이 얼쑤는 리듬에서 맨 마지막 박자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얼쑤 이렇게 넣는 게 있는데 네. 얼쑤고 뭐 좋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추임새 아까 뭐 식임새 그러니까 무슨 새자로 다 노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새 저런 새 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그건 아니고 네. 새 이 추임새는 이 뒤가 얼쑤 하고 뒤가 한번 탁 올라가요. 좋다. 네 그렇지. 좋다. 이거는 좋다가 아니라 네. 꼭 비꼬는 것 같아. 좋다 네. 뭐가 좋아? 네. 좋다. 뭐 얼씨고 절씨고 항상 노래를 할 때에 따라서 추임새 할 때는 이 여기서 상하게 얼쑤. 얼쑤! 어, 절쑤! 절쑤!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거리에서 한번 얼쑤를 해보면 제가 보세요. 하나, 둘, 셋. 얼쑤! 이렇게 나와야 돼, 박이. 예, 박자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번째. 하나, 아, 둘, 셋. 얼쑤! 예. 장단치면 나올 수 있죠? 하나, 얼쑤! 그렇죠. 네. 지금 요것만 들어도 음악 같지 않나요? 음악이에요. 네, 음악이죠. 네, 얼쑤, 절쑤 자기가 좋다를 마음대로. 네. 한 네 번만 해볼 테니까 그 말하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네. 하나, 둘, 셋, 넷. 얼쑤! 하나, 둘, 셋. 좋다! 둘, 단다다다! 좋다! 마지막 단다다다리. 안 따라 그러셨죠? 예. 그럼 요거를 리듬을 좀 빨리 해가지고 하나 둘 얼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 둘 셋 얼쑤. 아까는 하나 아 둘 을 셋 얼쑤 이렇게 하듯이 하나 둘 얼쑤 얼쑤 좋다. 네, 근데 오늘 완전 스트레스 다 풀리시겠네요. 예, 얼쑤 좋다, 그렇죠? 우리가 또 소리를 질리면은 이게 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이 추임새를 또 잘 넣어야 되는데 이 추임새를 잘 넣기 위해서 우리가 그 노래를 준비를 했잖아요. 태평가. 태평가.
태평 성대를 위해서. 예? 그리고 가사가 또 아주 참 재미나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그 다음에 뭐죠? 성화를 부려서 무엇 하나. 그 다음? 인생 일장 주몽인데. 네. 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라. 아이고, 좋네. 네. 이것도 제가 추임새 넣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읽으시는데 내가 아무 말, 내가 웃기게 다시 해볼게요. 다시 읽어보세요. 추임새 웃기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웃겨.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말할래야 못하겠지. 이 추임새를 함으로써, 야, 정말 완벽한 우리 가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흥을 할 수가 있어야 돼서 그걸 한번 해보시는데, 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불렀기 때문에 다 아는 노래죠. 그래서 이제 짜증을 내어서 좀 이게 이제는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노래를 좀 불러보십니다. 음정 높이 안 잡으셔도 되네. 어떻게 참 짜 됐나요? 짜 짜 이러니까 꼭 짜장면 생각. 짜장면이 먹고 싶으려고. 하나 둘 셋 시작.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성화를 내려서 무엇 하나. 돌려서. 장단은 우리가 그동안 좀 안 했던 장단이었어요. 그죠? 네. 예, 이게 무슨 장단이냐면 굿거리, 휘몰이. 휘몰아쳤어요, 지금? 휘몰아치려면 더 휘몰아쳐야 돼.